안녕하세요.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코체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, 핵사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,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. 이렇게 잡아당기면, 탁 당겼다가 풀면 이렇게 내려옵니다. 여유가 있죠? 여기 여유가 있습니다. 이렇게. 당겼다가 놓으면 늘어납니다. 그러면 강아지한테 가자고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딱 신호가 갑니다. 먹으면 안 아프겠죠? 딱 놔주면 풀어집니다. 이렇게. 자연스럽게 풀어지죠. 근데 이런 상태로 초코체인은 어디 묶어두면 안 됩니다. 혹시라도 뭐 다른 짐승이나 사람을 놀라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목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산책할 때만 이렇게 가볍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반대로 채우는 경우입니다. 이렇게 반대로 채워버리면 당겨버리면 풀리지가 않죠. 풀리지가 않아요. 그러면 강아지가 놀래요. 이렇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목이 조이니까. 그럼 사람이 손을 놓아버려도 이 강아지를 계속 목을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이지가 않아요. 손가락을 넣어서 풀려고 해도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놀래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서 풀 수가 없어요. 그럼 목이 졸려서 사고로 이어집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방향입니다. 이렇게 주로 우리가 산책을 시킬 때 항상 왼손에 리드줄을 잡아요. 왼손에.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왼손에 여기서 잡았으면 이렇게 조였다가 풀릴 수 있게.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요. 근데 나는 굳이 오른손으로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면 반대로 오른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흘러갈 수 있게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. 이걸 반대로 채우면 뒤집어서 이렇게 채워버리면 당겨졌다가 풀어지지가 않아요. 더 이상 손도 안 들어가요. 그러면 사고로 이어집니다. 그러면 어떻게 채운다? 요렇게 치우면 됩니다. 요렇게. 요렇게. 가자. 이렇게. 초코체인 사용법. 끝.